여러분 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최근 북한이 우리 서해상 NLL 북쪽 지역에 다수의 포사격을 해서 또다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깜짝 놀랄 이벤트를 준비하라고 하며 입을 털고 있고요. 본인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걸 참지 못하는 이 관심병자들, 북한의 관심병이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제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만경봉 92호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것이 발견되었다고 미국이 확인을 해주었죠. 이로써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것이 거의 확실해진 분위기인데요. 자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북한의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일부터 사흘간 도발을 벌여서 서해상으로 약 350발의 포탄을 발사했는데요. 이 포탄 중 일부는 남북한의 해양 완충지대죠. 북방 한계선인 NLL에서 북쪽으로 약 7km 떨어진 바다에 추락했다고 합니다. 금요일인 지난 5일에는 이 장산곶과 둥산곶에서 포탄을 발사해서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바다에 포탄을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6일과 7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연평도의 북서쪽, NLL 북쪽 바다에 포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번에 떨어진 포탄들은 여기 북한의 개머리 진지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개머리 진지는 황해남도 옹진군, 옹진반도에 위치한 북한의 군사기지입니다. 이 개머리 진지에는 포진지와 미사일 기지가 여러 곳에 구축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곳 개머리 해안에서 이 연평도까지의 거리가 약 12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평도 전체가 이 개머리 진지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우리 군인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이 개머리 진지의 기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에 북한이 이곳 개머리 진지의 해안포를 이용해서 연평도에 수백 발의 포탄을 퍼붓는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탄이 떨어진 곳이 여기 연평 면사무소의 앞마당. 그게 CCTV에 잡혔었죠. 그리고 지금은 안보교육장이 된 여기 민가에도 떨어져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운동장 벽에도 포탄이 떨어진 흔적이 있고요. 연평도 교회 뒷산에도 당시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연평도의 망향 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북한의 해안포 진지에 포문이 열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해안포들은 평소에는 문이 대부분 닫혀 있고 또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린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공격 준비를 위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뭐 환기나 정비를 위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포를 쏘려면 이 포문을 열어야 하니까 조금 더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위성상으로는 이 포문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네요. 이 구글어스상에 NLL이 뭐 정확히 표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서해 NLL 인근은 99년에 1차 연평해전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중에 일어난 2차 연평해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 대청해전, 여기가 대청도죠. 그리고 2010년 3월에 일어난 천안함 폭침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다시 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고요. 이런 북한의 대형 도발이 자주 발생한 게이 서해 5도 NLL 인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한반도의 화약고라고도 불리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어요.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 경계선이라면서 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이 서해 NLL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를 무력화하려고 그런 시도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아마 유사시에 우리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같은 서북 도서들을 먼저 점령하고 또 초토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백령도는 보시면은 우리 수도인 서울보다도
북한의 평양이 더 가까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인데요. 북한의 해안까지의 거리는 그래도 연평도보다는 조금 더 먼 편입니다. 백령도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해안은 바로 약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황해남도 용현군 장산리의 장산곶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요. 이 장산곶은 그 지리적 위치상으로 조선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해요. 여기 장산곶 일대에도 북한의 해안포 진지가 상당수 설치되어 있다고 하죠.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는 뭐 다 절벽이라서 절벽 속에다가 진지를 만들기에 좀 유리하겠네요. 아닌가? 어려우려나 만들기가? 해안을 따라 길들이 많이 나 있는 걸 보니까 이 산속에 뭔가 어떤 시설들이, 해안포 진지 같은 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나 봐요. 이 해안 전체가 다 우리 백령도를 면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여기 장산곶 뿐만 아니라 이 옹진반도 그리고 기린도 등 이 북한 쪽 해안과 섬들에 해안포들이 촘촘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원래 이 해안포라는 게 적의 상륙을 방어하는 목적이거든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북한은 이 해안포에 뭐 집착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도 이제 북한은 노후화된 포들을 야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안포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안포는 동굴 진지에 넣어두었다가 레일을 사용해서 포사격 진지로 이동을 시켜서 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탐지 장비로 어느 정도는 관측이 가능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우리 해병대 6여단의 포들이 북한 이 서해안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거기에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또 출격을 해서 타격을 할 거고요. 북한의 해안포들이 숫자는 많지만 정밀도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 타격으로 빠르게 파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북한 서해안에 있는 섬들, 이 섬들이 원래는 우리가 점령하고 있던 우리 땅이었다, 그런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죠. 다행히 이 백령도는 우리가 아직까지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섬이고요. 여기 한강 하구에 있는 교동도 그리고 강화도, 이 지역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 지역도 있거든요. 여기는 산이 없고 거의 평지가 많아서 어떤 장산곶이나 그런 개머리 해안처럼 어떤 해안포를 숨겨둘 만한 그런 곳은 거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 염전이에요. 염전 규모가 상당히 크죠. 우리나라에 이 정도 규모의 염전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상당한 규모의 염전을 운영하고 있네요. 여기서 사람들이 소금만 먹나? 왜 이렇게 염전이 많아? 이게 소금 만드는 게 뭐 노동력 말고는 크게 필요한 게 없어서 그럴까요? 소금 염전을 엄청나게 크게 운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이걸 또 수출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북한은 우리 NLL 북쪽 지역의 해상에 다수의 폭탄을 떨어뜨렸는데요. 근데 북한은 여기에 폭탄을 쏜 적이 없다고 했어요. 폭탄이 아니라 자기들이 폭약을 터뜨리는 그런 기만 작전에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김여정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내부에서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 우리 군이 탐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여론이 생기도록 해서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북한의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도네요. 연평도 앞에 있는 가을도인데 이 남쪽에, 우리 쪽에서는 전혀 안 보이게 해놓고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건물들을 숨겨놨네요. 여기는 장제도. 연평도 앞에 섬들에도 다 군사기지가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그렇죠. 섬마다 다 이렇게 군사기지와 진지를 구축해 놓은 모습이에요. 여기가 대수압도.
보시면은 해안에 다 길이 다 나 있죠. 해안선을 따라서 다 진지가 구축된 모습입니다. 아, 아무튼 그래서 이 김여정이 뭐라 그랬냐면 말이죠,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지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 작전을 진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개망신을 당한 건 우리 여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난 7일 저녁에 MBN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바다에 포탄이 떨어지는 거를 다 찍었어요, MBN에서. 여정이가 이건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는 걸 여정이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군이 이런 거 탐지할 능력이 다 있거든요. 포가 떨어질 때 올라오는 그 물보라를 감지하는 장비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몇 발 쐈다 이런 게 바로 나오죠. 속보로 북한이 몇 발, 80발 쐈다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또 해안포 소리만으로도 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요. 이 NK뉴스라는 북한 전문 매체에서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자꾸 도발을 하는 것은 이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심리전을 하는 거죠. 또 지속적으로 NLL을 건드려주고 요 간을 보면서 이 북방 한계선 NLL을 어떻게 좀 무효화 해보려고 한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주 도발을 감행하면서 우리의 긴장을 느슨하게 만드는 기만과 교란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놀아날 우리 군이 아니죠. 북한의 이번 도발은 4월 10일 우리나라의 총선을 100일도 채 앞두고 미국 대선도 약 10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미국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조금 더 어떤 긴장의 끈을 당겨야 할 것 같고요. 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북풍이다 해서 또 북한의 행동에 정치 지형이 좀 흔들리기도 했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북한의 행동에 우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 군이 지난 금요일처럼 강력하게 응징을 해가지고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뭔지 분명하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 서해연평도와 백령도를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해안과 섬들의 해안포 진지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